양파가 얼마나 매운데 주스로 먹어요?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양파 정말 맵습니다. 그렇다면 달달하게 익혀 드시면 됩니다. 위장이 예민해서 자극적이고 매운 것 드시면 속 뒤집어진다는 분들도 양파 익혀 드셔 보세요. 참 좋습니다. 어우, 순하네. 먹을 만해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자,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양파 한 개하고 사과 반 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끓여놓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데쳐야 되니까. 그리고 양파는 제가 겉껍질만 한 겹만 벗겨서 지금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이거 왜안 씻었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꽁다리만, 이 뿌리 쪽만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 갈색 껍질을 남겨주시면 더 좋아요. 이 갈색 껍질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죠. 퀘르세틴이 풍부합니다. 양파의 흰 속살보다 이 갈색 껍질에 30배에서 40배 정도의 퀘르세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색 껍질은 될수 있으면 벗기지 말고 저처럼 이 뿌리만 잘라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양파 한 개를 반으로 썰 겁니다. 자, 이렇게를 반으로 썰어요. 그리고 사과도 반 개만, 깨끗이 이거 씻었거든요. 반 개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놔두고, 양파 이반 개를 썰었잖아요. 이 썰은 단면을 위로 가게 해서 지금 찜통에 물 끓고 있어요. 5분 정도만 쪄주시면 됩니다. 야, 요대로 위쪽으로 갈수 있게. 단면이 이렇게 아래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얼굴을. 이렇게 보고 뚜껑 닫으시고 찜통에 5분 정도만 쪄주시면 됩니다. 양파를 익히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면 어떡해요? 질문하실 거예요. 물론, 열로 손실되는 영양소도 있어요.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레 성분인데요.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안정시켜서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양파를 익히면 황화알레 성분이 강력한 단맛을 내는 프로필메르캅탄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변하게 돼요. 하지만 이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끓여도 파괴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 다 남아 있습니다. 양파에 퀘르세틴 하게 되면 뭐예요? 소장에서 지방 흡수되는 거 억제하고 체내 지방을 배출한 효과가 있잖아요. 혈류 개선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항동맥 경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바로 퀘르세틴이거든요. 양파를 이렇게 가열하잖아요.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죠. 사이클로알린이라는 성분 함량이 확 늘어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양파에 들어있는 사이클로알린은 지질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지혈증하고 동맥경화증 개선에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한 임상시험에 따르면 퀘르세틴하고 사이클로알린을 포함하는 양파 그 농축분말, 이거를 건강한 남녀 40명에게 한달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그리고 식후 모두 혈관 내피의 기능이 개선됐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보도도 있을 정도예요. 사이클로알레인은 이 양파 자른 이 단면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찜통에 찌실 때는 가급적이면 통으로 찌시는 게 좋고 정 아니다 싶으면 반으로 갈라가지고 위로 향하게, 요 얼굴 단면이 위로 향하게 찌시는 게 좋겠죠. 익혀서 드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5분이 지났는데 한번 잘 익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잘 익었는 거는 이렇게 양파를 살짝 깨물어 보세요. 깨가지고 이렇게 살짝 달아요. 매운맛이 없어졌으면 잘 익은 거거든요. 맛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찐 양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사과와 함께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적당량 넣고 사과와 함께 갈도록 하겠습니다. 씨만 도려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저는 오늘 양파 반 개하고 사과 반 개를 1대1 비율로 한번 넣고 갈아 볼게요. 여러분들 취향껏 조절하세요. 넣고, 그대로 넣고, 반 개. 그다음에 사과 넣고, 그리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갈아주면 끝나요. 이제 끝나버렸어. 어떻게 너무 간단해서요? 양파 주스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표정으로
매운맛 1도 없다는 거 느끼시겠죠? 에이, 아무리 익혀도 양파 매울 텐데, 아직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표정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사과의 상큼한 맛, 그리고 양파의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정말 잘 어우러지거든요. 계속 먹고 싶은 맛입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양파에 있는 단맛은 설탕에 5배가 아니라 50배 정도로 강한 단맛이 있거든요. 근데 혈당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단,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좀 사과의 양을 줄이거나 사과 빼고 찐 양파로만 갈아서 드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정말 맛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동그란 불로초, 양파 주스 매일 한 잔씩 즐겨보세요.